친누나가 누나를 안 보여요. 누나가 자꾸 남자를 보여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누나를 볼 거예요.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고 갑자기 너무 여성스럽고 대견하고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해줬을 때 여자 반응, 다른 남자가 잘생겼다고 해줬을 때 남자 반응. 이 새끼 뭐지 지금? 인싸가 나쁜 이유? 지들끼리만 번식하려고 가게까지 차렸다고? 인싸 번식. 분식의 새로운 변화. 아, 번식이 아니고 분식이네. 인싸 분식. 분식도 인싸들만 먹을 수 있어. 무릎 빼기는 환상이다. 이제 위 안 보고 앞에만 보는 거야? 어? Here's a 얘는 앵무새가 아니잖아. 얘는 근데 입을 닫고 얘기한다. 앵무새랑 다르게 여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더 잘 돼? 어이가 없네. 양파. 카트 자전거. CCTV JPG. 노키아 펍지 모바일. 저러면 안 잊어버리겠네. 보자. 아, 이렇게 하면 돼? 켜진 게 더 웃겨 이거. 파키스탄 스타벅스? 스타벅스라는 사람이 파키스탄엔 스타벅스가 없었고 자기 이름이 스타벅스랑 비슷한 걸 이용해 카페를 찾았다. 스타벅스가 소송을 걸었다. 내 이름하고 내 얼굴 썼는데 뭔 문제냐. 스타벅스 패배. 야, 이름 하나 때문에 이제 성공하신 케이스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는 우리 엄마. 닌텐도스에서 개들 키우고 있는 나. 근데 이제 뭐 닌텐도스 같은 거 말고 뭐 미국에서도 엄청 논란이 있었잖아요. GTA5나 폭력을 조장한다 이런 논란이 한동안 많았고 지금도 있잖아. 나는 근데 그 게임에서 막 패고 뭐 총으로 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내 생각에 사리 분별을 다 하잖아요. 이건 게임이고 현실이고. 그거를 분간을 못해가지고 게임에서 하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애초에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 이제 부모들도 슬슬 게임 세대라고? 아,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범인이 태어나면은 나 같은 부모님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옛날에는 게임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만 해도 내 애 태어나면 같이 젤다 야숨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데 닌텐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전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아빠 나 저기 저기 나 뭐 다른 거 해야 돼. 게임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느낌. 오히려 아빠 누가 요즘에 그런 틀딱 게임 해 하면서 왠지 그런 걱정이. 옛날에 만화책 보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가 TV 바보 상자라고 보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그잖아?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제 게임은 다 하는 거니까 이제 게임을 내가 하자는 분위기니까 이제 뭐를 하지 말라 그럴까? 비트코인 주식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놀이가 아니잖아. 놀이. 비트코인이 놀이야? 아무튼 그 놀이 관련된 게 아마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 차세대 어떤 게임에서 더 진보한 어떤 무언가겠지 아마. 뭔데? 이런 영상 뭔지 알죠? 아들과 아빠가 100일 동안 지은 뭐 집 뭐 해가지고 뭐 한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그 흙으로 만들어서 막 빚어가지고 짓거든? 근데 이걸 보는 그 어떤 심리 자체가 너무 웃겨. 내가 이걸 이거 왜 보지? 하고 봤는데 뭐랄까 그냥 남이 사서 고생하는 거 그냥 편하게 아 막 여름에 에어컨 틀고 엄청 덥잖아 밖에. 그냥 에어컨 틀고 딱 이제 내 쉬는 시간에 누워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거야. 저 사람들의 개고생을. 어? 스파이더맨 unable to go home. 이거 술이 아니고 근데 에너지 드링크인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날라댕겨야 되는 거 아닌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난은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입니다. 네? 가난이 왜 정신병이에요? 이 나라에서 가난한 건 죄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아, 피자 이렇게 처먹는 사람 없죠? 말이 안 되잖아. 인간인지 아닌지, 그 뭐라고 하죠? 랩틸리언인가? 랩틸리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은 피자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일단 여기를 한 입 빡 베어불어.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 단면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쭉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접으면 이제 핫도그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입 베어물어. 동그랗게 말아서 먹어. 그렇게도 먹는다더만. 그렇게도 먹어도 맛있더라. 그게 은근히 괜찮아. 왜냐면 여기 끝에 있는 크러스트 쪽에 있는 거를 같이 먹으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접시에 이렇게 있고 포크랑 칼을 써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이 하나를 이제 입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여친을 사귀고 난 뒤 내 핸드폰에 있던 겐신 임팩트 on my phone after I get girlfriend. 애초에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겐신을 설치하고 난 뒤 여친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친이 생기니까 겐신을 없앴다 이거 아닌가? 반전 그림이에요. 얼마나 더 대단해질까? 귀여워. 어떻게 여장을 친구한테 들켰다. 야 이거 너지? 헐 갑자기 왜? 야 이거 방구조 보안이 너희 집 같아 보여서. 너 정말 미안. 징그러워 보이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응 뭐 사귀어준다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게 지랄하지 마세요. 아 여자도 울어? 아 여자도 울어?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둘이 같이 만나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만나자 우리. AI 발달되고 가상현실 발달되고 로봇 같은 거 발달되면 이제 로봇이 사람 현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데이팅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있는 거야. 남자 버전 여자 버전. 아니 남자 사람이랑 여자 사람이랑 안 만나 안 사는 거야 같이. 여자 로봇이랑 막 놀고 여자는 남자 로봇이랑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좀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외계인이 침공하든가 지구 온난화라서 온난화가 돼가지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멸종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돼서 그냥 멸종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어택 헬리콥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 그러네. 왜 어택 헬리콥터 없냐고. 왜 없냐고. 오 대박. 나 필요해 저거.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지 않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배달 갑니다 하고 그냥 붕 날라가시고. 아 배터리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 젤다 야숨 안 해봤어요? 이게 기본으로 있으면 되지. 이거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임? 이게 쓱 하고 내려오면 되잖아. 미국에서도 열심히 연구 중인 과학 5호기라고요? 과학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과학인가? 원래 과학은 다 전 세계 공통이잖아. 뭐야? 갑자기 뭐 하세요? 영화에서 뭐 하는 거야? 뭐야? 자기 남자친구 찍고 있던 거야? 남친은 저거 몰랐어? 머쓱. 여자친구가 귀엽게 봐주네. 열받게. 아랫집에서 봉춤 추려고 풀대를 설치했네. 차 배터리 달아나? 층간 소음이 아니고 이거는 층간 드릴? 어머머머. 개웃겨. 기울어진 집안이야? 일본 예능이 보다 보면은 아 너무 오바떠는 것 같은데 뭐가 웃기냐고 하면서 막상 보면 개웃겨.
으쏘스 으쏘스 아모구스 사용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사용감 맞냐니까요. 만나자고? 새 상품입니다. 그니까 사용감이요. 한 번도 착용 안 한 새 상품입니다. 제가 살게요. 직거래요. 신어보고 살게요. 직거래라니까요? 사기예요? 뭔 말이야? 답? 답은 뭐야? 지금 왜 대답 안 하냐 이런 말이야? 별걸 다 주죠? 답이 뭐야 답? 아니 새 상품인데 어떻게 신어보죠? 샀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다른 매물 알아보세요.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신발을 신어봐야지 무슨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나요? 차단할 거니 답도 하지 마세요. 아니 새 상품은 어떻게 신냐고 야바라. 새 상품은 신으면 안 되긴 하지. 이게 뭐 신던 거면은 한번 신어보고 할 수 있는데 새 상품이면은 뜯으면 안 되니까. 비둘기야 먹자 구구구구구. 전 개인적으로 다 별로네요.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대두야. 뭔 느낌인지 알죠? 갠신이 훨씬 나. 이게 모델링이 별로다. 아니 얼마나 이쁜데 라이덴 쇼군. 여러분 무려 가슴에서 칼이 나와요. 어? 이거는 저기 처음이야 처음. Surprise my boyfriend at college. 남자 한 명 더 나올 것 같아요. 어? 오 마이 갓. 하드 워킹 덕이네. 이거 그 착취야 착취. 어? 귀엽다 이거. 어? 이거 완전 시선 강탈이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그 지금 먹을 때가 아니에요. 쉬지 없는 11호. 오 잘한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능력이 별거 없잖아. 캡틴 아메리카가 내 기준에 제일 액션적으로 좋았던 영화는 사실 윈터 솔저. 윈터 솔저만큼 액션이 좋은 게 없어. 능력은 제일 후진데 뭐 요즘에는 그냥 뭐 비전 같은 애들은 그냥 뭐 눈에서 그냥 찡 여기서 그냥 찡 뭐 그냥 훙 뭐 훙 훙 끝이잖아. 이게 난투극이 좀 있어야 좀 멋있거든. 도핑해서 빠른 거면서 내추럴 팔콘 돌리는 거 뭐 캐바 정다 떨어졌어. 도핑해놓고 그지? 블루스컬 주제. BMW 시뮬레이터. And people will see me doing this and they be like, oh, your hitbox must be so small. No, bitch, I am a good driver. You are stupid. Hey, you must be driving a car with no hitbox. Bitch, this is a BMW M5. What do you mean no hitbox? Your mother is a hitbox. I like to hit her box. Hey, you see that person? I did it. I'm tired of the slander and all the bullshit. Yeah, see that time I had to stop. And this time I don't. Your mother is a goat. Move. Move, please. Get out of my way. 근데 잘한다, 근데. BMW 오너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 BMW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싸가지 없게 운전하는 애들은 죄다 BMW야. 하하, 어떡해. 너무 귀엽다. 상대 슛미스로 인한 이득. 내 수치심. 아, 짜증나겠는데? 수술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었다. 난 죽었어. 갠신 플레이어. 알썸 레이트. 어 5%면 그 정도면 해잔데? 가차에 중독된 사람들 특. 어 뭐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와우 재밌는데? 마법의 창문인가? 어이구. 눈 안 불편한가 했는데 저걸 닦는구나. 귀여워. 이 브라질 소녀는 케이팝과 모든 한국 문화에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별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찾은 가장 유명한 한국 캐릭터로 그녀의 파티를 개인화하고 싶었습니다. 하하하하. 재밌는데? 유명하긴 하지. Hey there, brother. Do you have time to talk about Jesus Christ today? Oh, you're dead? Oh, okay. Well, you have yourself a blessed day. Okay, you too. You mother. 아니 지금 너 you dead 때 이렇게 했잖아. 이미 지금 알아들은 건데. NFT 레스토랑?
New York's first NFT restaurant is coming soon. The restaurant for holographic meatloaf. My favorite. 거부감이 들어. 왠지 모르겠는 그런 거부감. 마치 뭐 이런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다만 TV가 없었을 때 TV 보면 바보 상자, 어? 바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막연하게 잘 모르니까 또 NFT 모르니까 저거 맞아?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Why am I single? 어 뭐야? 우와 욘두야 욘두인가 봐 욘두 와 욘두 아들을 암컷 타락시킨 아빠? 암컷 아하하하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세상에 세상에 그냥 장원 사이버가 사복 미용 공학 모두 1등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모두 공학 1등 야 이거를 광고로까지 하다니 대단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진짜 이게 밈화 돼가지고 그 잠깐 올린 건데 그쵸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거든 사람 버전도 있지 않았어? 우리도 올라가나?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거야 제 위에 한 명은? 한 명이네 한 마리 무서운가 봐 너무 귀엽잖아 올키덴 아이스크림 저는 이 밑에 이 그 싫어요 그 초콜릿 갑자기 너무 달아 그냥 끝까지 이 맛으로 가고 싶은데 상주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실망이네요 구독 취소합니다 어떻게 초콜릿을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싫어 난 싫어 싫다면 싫어 나는 초콜릿 포비아야 어? 콘 밑에 이 조그맣게 있는 그 어? 초콜릿 포비아야 싫어 싫어 아 밑에 셀까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그 두 가지 맛은 또 두 가지 맛이 돼버리네 더블 비앵커 어 딸기 맛도 있어? 존맛 탱이겠는데? 나는 이거밖에 몰랐는데 이 밑에 이 맛이 이 밑에 게 훨씬 맛있어 위에 거는 그냥 이 위에 거는 뭐랄까 밑에 걸 빨리 먹기 위해서 그냥 빨리 먹어 치우는 그런 느낌 아무튼 전 이게 되게 좋아합니다 비앙코 아릴 것만 있으면 좋겠어? 내 말이 추운 아침 눈 치우기 굳이 눈 치워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남의 차 아니야? 남의 차야 Bad morning 아 진짜 인생이 세상이 날 억가할 때가 있어 진짜 방구 꼈는데 똥이 나온다든가 이 더블 비앙코 있잖아 이 위에가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가 맛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밑에 있는 것만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게 됐을지도 그 위에 걸로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좀 했다가 밑에 거 딱 주면은 아 맛있어 역시 밑에 게 이런 느낌 기대 심리 그 사람들의 그 보상 심리나 기대 심리를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닌가 2016년에 나온 웹툰 딴 돈은 8억 7천만 원 아파트를 몇이나 살 수 있는 돈 우와 털 좀 봐 으아 고양이가 털 공격을 시도했다 매우 효과적이다 오우 쉣 오우 저거 봐 오우 왜 저래 놀란 거 표정 보이세요 갑자기 잘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개 놀랐어 표정 귀엽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레전드 시절 옛날에 어려웠죠 옛날에 와 이건 내가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내가 이 T자 이거 뭐 이런 거 어후.
근데 장래 기능 시험 코스. 아,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 이거 근데 너 이거 뭐야 이거는? 근데 빡센 게 맞는 것 같긴 해. 나는 쉽게 땄지만 여러분은 어렵게 따는 게 맞아요. 빡세야 돼. 아니 맞아. 저기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독일인가 어딘가는 뭐 몇 개월 걸리는데 한번 따는데 여러 번 시험 본대. 아니 그 불만이면 먼저 태어나든가. 라떼는 말이야. 방송국 실수? 시발 뭐야? 섹시 도발인데 왼쪽에 섹시가 없는데. 헐 은하철도 999 어떡해. 아 시원해. 안돼 내 감동 돌려줘. 유비소프트 인수 제안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발 누가 나 좀 사줘 이거구나. 지금 빨리 갑 좀 나갈 때 빨리 팔아야지.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 니네. 빌게츠 형님 유비소프트 좀 사가세요 제발. 네. 어허 니들 없어도 액박흥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작동만 하면 되긴 되죠. 그렇지. 물 잘 열로 빠지면. 버락버락버락니. 와 고들레미지가 이 여자애한테 욕하는 거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여자가 우는 거 보고 싶다. 크, 트럼프님 너무 행복하신 모습. 모든 걸 고치는 남자. 와 닥터 스트레인지냐고. 뚝! 뚝! 오 이렇게 뭐 윙가디움 레비오 싸! 하는 거 같아. 마법봉으로 이렇게. 아직도 안 끝났어? 오오오오오 다 고치는 중이신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 좋은 컨텐츠가 떠올랐어요. 전부 다 역재생하는 거야. 역재생 컨텐츠라고 해서 밥 먹는 것도 역재생. 그러니까 먹방인데 역재생 먹방이야. 어때요? 점점 음식을 만드는 거야. 오늘은 제가 짜파게티 요리사예요 하면서 요리하는 거 안 보여주고 갑자기 막 입에서 막 계속 짜파게티가 나와. 그리고 이제 게스트로 우리 저기 케이님 모시는 거지. 역재생에 이제 저기 어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준장. 춘장! 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있어봐. 옳지 비슷하네. 진짜 한심한다. 근데 내가 이거 찍고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 있죠 제 자신이. 진짜 안심하다. 진짜 안심해. 아, 참 유튜브 하기 힘들다. 그죠? 유튜브 힘들어. 진짜 힘들어 유튜브. 나 아, 이거 이쁜 이거 이쁘죠? 이거 GTW270입니다. 예, 방금 있었던 거 GTW270 정말 좋습니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저기 뭐 야, 짤보기. 바다 사자가 어떻게 우는지 알고 싶은 분? 저게 돼?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위 사진에 있는 분은 실제로 갠신을 한다. 아, 갠신 임팩트 플레이어고 아시스 플레이라고. 아, 귀여워.
귀여워. 3, 2, 1, 오, 실제로 나가기도 하는구만. 조금 좀 위험한데? 이런 건 직선으로 들어와야 돼. 옆으로 들어. 아, 다시 나가기도 위험이야. 조심해. 어유. 오, 아우, 야, 그냥 거기서 빠져. 거기서 빠져. 아헤이. 아야야이. 되나? 아이야이야이 마모토. 어허이. 에헤이, 그렇게 하고 뒤로 가야지. 어디로 오세요? 아하, 일본 카툰 팬 빙칠링 엔조이. 빙칠링 엔조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 좋지 좋지. 샨자이 빙칠링. 우리 집 개가 아무리 조그마하지만 그렇게 꼬라보는 건 아니지 않냐? 둘 다 귀엽다. 어떡해. 옷 너무 귀엽다. What? What? 내가 지금 쓰는 모니터가 모니터 60Hz인데 유튜브에 100 유튜버가 144Hz 써도 별 차이 없던데? 144 쓰는 놈들 토구냐? 이런 야발, 네 모니터가 60짜리인데 144가 구분이 되겠냐? 문가놈아? 뭔 소리냐? 유튜버가 144 쓰는데 내 눈엔 똑같다니까? 네가 나냐? 설명해줘도 끝까지 못 알아먹는 네가 대단하다. 유튜브는 144 안됨. 유튜브 프레임도 60프레임 제한이겠고. 뭔 소리냐고, 유튜브는 144 쓴다고! 애들 멍청하네. 유튜버 모니터가 144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남남수 수학학원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남남수 수학. 남남수님 대학. 감사합니다. 남남수수학원장입니다.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입니다. 남남수수학학원원장. 실수로 전 여친 인스타 스토리 봐버린. 재빠르게 바꿨다. 휴, 큰일 날 뻔. 개고수. 인터넷 쌉고수. 진짜 개고인물이다. 와, 순발력 장난 아닌데? 마이 NFT. 아, 찍지 말라고? 응, 찍을 건데? 응, 찍을 건데? 수정천, 수정후. 곰이 인간이 됐다. 당군 사진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엘든링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